오늘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난 금요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역시 양극재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에요. 12%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의 원료를 납품하는 이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동반 성장세를 보일 만큼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신설은 주가 흐름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과연 포스코 케미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투자 의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의견입니다. 김민수 대표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 포항 공장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요. 이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가 되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정태근 팀장은 이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이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이 좋지만 이제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더 오를지 혹은 멈출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앞서서 캐스터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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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스튜디오 바꿨는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참 색다른데요? 색다르죠. 색다르지만 참 어수선하고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테지만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분석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엇갈린다 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항상 그렇다 제가 먼저 해야죠. 네, 스튜디오 바뀌어도 역시 정태훈 팀장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부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양극재 공장을 포항에서 이제 그 증설을 합니다. 이제 포항이 이제 2차 전지의 메카가 네. 되지 않을까 좀 봐지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뱀이 먼저 증설을 진행했고 이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이제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뭐 에코프로뱀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포항에서 2025년까지 연간 6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양이라든지 구미를 포함하게 되면 16만 톤인데 지금 에코프로뱀 같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만 하더라도 7만 7천 톤이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뱀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55만 톤까지 증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23만 톤, 그리고 미국에서 18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서대 말씀드렸듯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캐파의 어떤 이 확장력을 봤을 때 일단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에코프로뱀을 좀 더 점수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해서 에코프로뱀을 좋게 본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생산 능력만 두고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지난달에 HMM이 실적 이슈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잠잠합니다. 그런데 아마 2차 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음 달, 뭐 다음 주가 됐든 아마 다음 달이 되게 되면은 또 2차 전지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고평가라는 측면 그리고 생산 능력에서는 여전히 에코프로뱀이 우위라는 측면 이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뭐 포스코케미칼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은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부정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뱀을 대안주로 가져오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대안주는 이따 좀 체크해 보겠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다. 이 정태근 팀장의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예측 잘 하시.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포스코 케미칼을 볼 때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뭔가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좋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Q의 성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봤을 때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같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 좀 최근에 무거웠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1조 2천억 정도 네. 상당히 큰 규모죠. 이쪽에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투자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네. 일단 주가는 희석이다라는 것 쪽에서 좀 무겁게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또 3천억 ESG 채권까지 발행했는데 수요는 8천억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어떤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양극재 포항 공장 착공 시기 얘기 앞서 팀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이에 흐름이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2030년 같은 경우는 고성능 전기차 60만 대 이상의 수요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쵸. 연간 매출 2조 5천억이 더 추가로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현재는 비싸다. 네. 밸류가 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열어보지 못했던 대표적인 변화. 즉 중국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개화됐었을 때 폭발적인 Q의 성장은 아직 저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이를 반영하는 관점 쪽에서 특히 지금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저희가 자로재고 시총이 이 정도니까 비싸다라고 네.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포스코 케미칼도 실적 자체 특히 내년 같은 경우까지 나왔었을 때 실적까지도 지금 변화는 내년에 한 226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총 9조 6천억이라 비싸죠. 비싸지만은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맞춰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지난주에 12% 넘게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약간 두 분이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지 아니면 상승이 멈출지 시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